샤이니 컬러즈는 100% 스토리의 중심을 둔 시리즈입니다. 알에서 막 시작한 소녀들의 이야기를 그린 윙그를 시작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카드 스토리와 유닛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 커뮤니티, 개인적인 감정과 함께 유닛의 성장 이야기를 그린 감사제 스토리에 아이돌 개인의 생각과 고뇌를 담은 그랜드까지 샤이니 컬러즈 콘텐츠, 그랜드를 중심으로 아이돌을 이야기하는 샤이니 컬러즈 아이돌 그랜드 스토리. 이번 편은 오직 단 한 사람만 바라보는 야마토 나데시코 아이돌 스바사 프로 P러브 메인이자 히로인 모리노린즈의 그랜드 스토리입니다. 따뜻하다는 느낌으로 울리는 아, 춥다는 의미 아는 어떤 울림일까? 왠지 너무 어려운 울림. 한참 대본 연습 중인 린즈한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아가 잔뜩 있는 이번 대본. 아만 남겨진 인간 소녀 알파, 아만이 주어지지 않은 AI 소녀 베타. 초반 대본만으로는 무언가 심오한 느낌이라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뒷대본을 미리 봤거나 이야기를 듣는 방법도 있지만 린즈는 지금 이 느낌을 그대로 느껴보고 싶다며 의욕 넘치게 말합니다. 그란드와 병행되는 이번 드라마 배어, 지금의 기술로 같이 열심히 하자고 아라고 대답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少女 알파から 奪った 言葉は 全て AI の 少女 베타に 与えられた 体は 鋼 髪は 絹糸 肌は 冷たく 滑らかな 樹脂 その 面貌も 性格も 驚くほど 瓜 2つの 偽物の 彼女に アルファ、つまり本物との違いといえば、そして、あということを持たないこと。 그란드를 위한 레슨이 시작된 오후, 가볍게 스텝을 맞춘 후 아가 빠진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린제. 현재 배역이 익숙해지기 위해 아라는 단어를 빼고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죠. 진작에 레슨 중인데 다른 일을 생각한 것에 사과하지만 트레이너 선생님은 프루스한테 부탁받은 일이니 자신하고의 레슨 때는 R을 빼고 말해도 된다고 허락해줍니다. 프루스 앞에서는 아만 남겨진 인간 소녀 알파, 트레이너 앞에서는 아만이 주어지지 않은 AI 소녀 베타를 연기하며 두 배역이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린제. R라고 대답하자 그게 아니라며 서로 즐겁게 웃습니다. 그녀는 박사의 것을 아이시테이타. 그것은 아직 彼女が二人になってしまう前のこと、身寄りのない自分を博士は下働きとして拾ってくれた。 휴식과 잣담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레슨을 이어갑니다. もちろん身分も将来もある彼に自分などが釣り合うわけもない。すべて恩に報いようと。 딱딱 박자와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린제를 보며 마치 안드로이드 같다며 말하는 트레이너. 그런 분위기면 분명 이번 배역은 성공할 것이라고 말해주는 트레이너지만 린제는 속으로 걸리는 듯한 작은 침묵을 보입니다. 댄스 레슨이 끝난 후 보컬 레슨, 보컬 트레이너하고도 이야기가 끝난 상태였는지 아가 아닌 나나나로 음을 내달라는 오퍼를 줍니다. 그 주문에 맞춰 나나나 하며 음을 맞추는 린제, 역시 기계같은 정확한 음이라며 AI짱이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순간 오후에 들었던 말이 떠오르는 린제, 잠시 멍했지만 다음 음정을 이어서 맞춰나갑니다. 모든 레슨이 끝난 후 사무소로 돌아온 린제, 프루서가 인사를 건네면서 대본의 독백을 읽어주자 아라고 인사를 하는 린제, 이제 아라는 단어에 무언가가 담겨져 있는지 이해가 가는 프루서. 時折 台所に やってきては 博士は彼女に いろんな話を聞かせた。 町の噂話、 科学の話、 海の向こうの話。 자신의 뜻을 알아주는 것에 기뻐하는 린제. 薄暗く 狭い施設と 湿気た住み込み部屋しか知らない彼女にとって。
린제가 아라고 전하면 그것을 이해하는 것으로도 중요한 연습이 되니 포르소 역시 그녀의 아의 의미를 계속해서 이해해주고 있었습니다. それは 세계 そのもののような 手触りがした. 린제를 보자 마침 오늘 낮에 뵌 댄스 트레이너님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는 포르소. 형식적이지만 포르소 나름 린제를 응원해주는 좋은 말을 전해주었지만 그것뿐이냐고 묻는 린제. 순간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며 말은 없습니다. 낮에 댄스 트레이너하고의 대화를 떠올리는 포르소. 완벽했지만 조금 표정이 풍부했으면, 아니 적어도 패션적이었으면 한다는 말을 하는 트레이너. 이모션, 욕구, 호스피탈리티. 꽤 심오한 주문이었습니다. 테크니컬적이면 연습으로 커버가 가능하지만 감정이란 부분은 복잡한 주문. 린제의 아예는 생기가 넘친다고 생각하지만 아가 아닌 부분에서의 차이인가 고민합니다. 시간을 흘러 레슨 시간. 이번에도 안무를 잘 맞춘 린제. 멍때리던 트레이너는 린제의 부름에 정신 차리더니 너무나도 완벽해서 왠지 더 이상 봐줄 부분이 없다며 얼버무리며 넘깁니다. 그 말에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라고 질문하지만 트레이너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오랜만에 프로듀서가 레슨을 보러 찾아왔습니다. 프로듀서의 방문에 다음 예선은 낙승이라며 오늘 배운 안무를 시작하라고 하자 린제는 안무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학생과 소녀, 互いの思いは 시간이 흐르는 につれて 深まっていった. 博士が 舞踏会へと 出かけていく 夜などには 少女は 台所から 星を見上げて つぶやいた. 会いたい. 会いたいな. 완성도 높은 린지의 안무에 칭찬을 해주는 프로듀서. 프로듀서의 칭찬은 들었고 트레이너의 평가를 듣기 위해 트레이너를 부르자 방금 안무에서 이모션을 한번 느꼈다며 그런 반영이라고 답하는 트레이너. 아까랑 뭐가 다른 거지 하며 고민하던 린제에게 트레이너는 아가 없는 린제랑 아가 있는 린제의 차이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마음을 지녀야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서. 린제와 기본 아노 나이 쇼죠. 모든 레슨이 끝난 저녁 시간. 이츠모 코코로 코메테 맡테이루 노데스. 心を動かす. 모든 마음을 담고 하는 그녀에게 마음을 담고 마음을 움직이라고 말하며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생각했던 대로 예선은 통과한 듯 하지만 무언가 그 뒤로 린제의 컨디션에 문제가 생긴 듯 합니다. 이전 같은 안무랑 보이스가 안 나오는 날, 드라마 촬영 스케줄 때문인가 하며 감독 측에서 사과하지만 전혀 문제가 아니라며 일단 좀 휴식을 취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답하며 전화를 끊습니다. 영업이 끝난 늦은 저녁, 사무소에 돌아오니 혼자 대본 연습을 하고 있는 린제가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노력하는 린제에게 괜찮냐고 묻자 괜찮다고 답하는 린제. 린제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현재 린제에게 무언가 고민과 피로가 느껴진 프로듀서는 당분간 쉬는 게 어떠냐고 묻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누구에게나 컨디션이 나빠지는 시기가 있으며 린제도 지금까지 계속 무리하고 있었으니 조금만 쉬어도 된다고 말하는 프로듀서. 경상을 変えた 학생을 見て 彼女は思った. もしや 自分の思いを 知られてしまっただろうか. それを知って 린제는 정말 괜찮다고 하지만 이미 본인도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 않냐며 말하는 프로듀서. 聞かれてしまったからには 覚悟を決めるしかない. 彼女は思いを告げようと 口を開いた. 博士 申し訳ございません. 私は. 사과하는 린제. 프로듀서는 남을 하려는 게 아니라며 사과할 필요 없다고 말해줍니다. 린제에게 억지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찾았으면 하는 쪽의 조언이었죠. 조금만 여유를 찾은 다음 그때 이야기해도 되니. 학생은 그녀에게 마지막까지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텔 기술을 尽くして 그 소리를 取り上げた.
こうしてしばらく後に彼は取り上げた声でもう一人の少女を作ることになる。鋼の体、絹糸の髪、冷たく滑らかな樹脂の肌を持ち、彼から新たな愛を学ぶはずの少女ベータを。푸른 공원의 언덕, 사흘째 휴식을 받은 린제는 계속해서 자기 레슨을 하며 속의 응어림을 풀려는 듯 했습니다. 계속해서 쉬는 것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던 린제,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기본적으로 아가 없는 소녀, 어째서 소녀 베타에게는 아가 없는 것이지? 아가 없는 그녀로서 다른 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꽤 시간이 지난 날, 계속해서 린제에게 전화를 하지만 그녀는 어째서인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2人になってしまった 彼女たちは 互いのことを羨ましく思った。今では屋敷の外の小屋で寝泊まりし、薪を割り、水を汲んでその日を営んでいるアルファ博士のそばで何不自由なく暮らしているベータ。 少女アルファは寂しかった。愛する人から遠く隔たってしまったから。ああ、少女ベータは苦しかった。博士の心の中にいるのは オリジナルの方だと知っていたから。痛い。痛い。 계속해서 받지 않는 전화, 이대로 멀리 떠나버리는 게 아닌가 하며 걱정에 빠집니다. 이대로면 정말 떠나버릴 것 같은 그녀를 붙잡기 위해 그는 사무소로 나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 바다 앞에 나온 린제, 계속해서 마음을 담아 춤추고 연기하고 노래했지만 계속해서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온 그녀. 心を込めて踊る演じる、その他に何が、それで何が不足なのでしょう。 늦은 저녁까지 그녀를 찾아다니는 푸르서, 이곳저곳 전화하며 그녀의 행방을 묻지만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계속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녀에게 온 한 통의 전화, 지금까지 받지 않았던 그의 전화를 아픈 마음에 받은 그녀. 푸르서는 계속해서 린제를 찾고 있었다며 지금 어딨냐고 묻습니다. 기숙사에 있다고 거짓말하지만 이미 린제가 있을 만한 곳은 전부 가본 푸르서에게는 통하지 않았죠. 그때 들려오는 파도 소리, 그 소리에 린제가 바다에 있다는 것을 한 푸르서, 더 늦기 전에 그는 그녀에게 달려갑니다. 그녀가 있는 해변에 도착한 푸르서, 고민하는 린제 앞에선 푸르서는 자신의 안일함 때문에 고민하던 린제에게 사과하며 진짜 마음을 듣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린제는 아가 없는 자신은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진짜 마음을 털어냅니다. 그때 레슨실에서 트레이너가 했던 말이 떠오르는 푸르서, 린제의 지금까지의 고민과 응어림은 마음, 자신의 댄스와 노래, 연기에는 아가 없고 자신은 아가 없는 소녀 베타라며 그건 틀렸다고 부정하는 푸르서, 린제는 계속해서 알을 전했고 자신은 그걸 알고 있었다고 말하며 지금의 린제는 그걸 꺼내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전부 꺼내서 좀 더 제멋대로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말할 수 있게. 마에니 스스미타쿠테 히토노 코코로 우고카시타쿠테 와카라나쿠테 프로듀서 사마니 하이타카타
드라마의 최종 대본이 도착한 저녁, 두타람은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아라는 말에 담겨진 마음을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来る日も来る日も 2人の少女は 互いが求めてやまないものを相手に与え合おうとした。しかし、アはベータのものにはならず、ア以外もまたアルファのものにはならなかった。 けれど、会いたい。やがて、もう誰からも補給されることのない動力が尽きた頃、少女ベータもまた、 その息を永久に止めた。 결말은 그 누구도 얻은 것이 없는 결말. 하지만 두 사람은 이야기 속에서 세 명은 분명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것이라고 믿기로 합니다. 다만 알파에게만 어째서 알을 남겼는지 이해 못하는 프로듀서. 린제는 그 의미를 이해한 듯 알파에 대해 해석합니다. 소중한 말을 남겨두었기에 만나고 싶어라는 소중한 말. 언젠가 자신을 위한 말이 되도록. 그럼 전부 남겨두었으면 되지 않냐는 낭만 없는 말을 하는 프로듀서지만 원래는 그 말을 싫어했기에 뺏은 것이며 오히려 전부 가지고 있었다면 분명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뒤를 이어서 말하는 린제. 원하고 원해서 바라고 바라고 이윽고 목소리가 되며 마지막에 박사에게 전해졌을 것이라는 그 말. 나지막하게 린제도 프로듀서에게 들리냐고 묻자 잘 들린다고 답하는 프로듀서. 제대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신이 되고 싶으니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며 이야기는 마무리 내립니다. 이번 린제의 그랜드는 하나의 깊은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린제란 캐릭터와 함께 드라마 캐릭터인 소녀 알파와 AI 베타를 통해 린제의 속마음을 잘 이야기하는 스토리였죠. 아밖에 말을 못하는 소녀 알파와 그녀에게 알을 줘서 알을 말하지 못하게 된 베타. 그 두 배역을 받게 된 린제는 프로듀서 앞에서는 소녀 알파를, 트레이너들 앞에서는 AI 베타를 연기하며 연습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이 안 느껴진다는 복잡한 말을 하며 린제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린제 본인은 마음을 담아 노래하고 춤추고 연기하지만 다른 이들은 마치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부족하다는 말을 합니다. 다른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정과 그런 욕구가 안 느껴진다며. 하지만 프로듀서 앞에서는 그런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데 마치 사랑의 알을 말하는 소녀 알파를 보여주었으며 다른 이들 앞에서는 감정이 담겨진 알을 말하지 못하는 AI 베타를 보임으로써 이전 윙크 초기 때 프로듀서의 말대로 움직이는 수동적인 린제를 떠올리게 했죠. 하지만 린제는 방클걸로서 활동하면서 수동적인 인상에서 린제가 직접 아이돌로서 생각하고 감정을 보이며 활동에 임했지만 그 딱딱한 모습으로 인해 다른 이들에게 있어서 감정이 안 느껴진다는 말을 들은 것 같네요. 거기다 배역 연습이라는 이유로 감정을 억압하는 AI를 연습했으니 더더욱 말이죠. 그런 복잡한 속에서 방황하지만 프로듀서에 대한 마음과 함께 그 마음을 한층 깊이 알게 되며 더욱 마음의 외침을, 나의 말을 들어주었으면 하는 욕구를 더욱 보일 수 있게 된 린제의 앞으로의 정신을 느끼게 해주는 스토리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본 그랜드의 주제 중 하나였던 아가 담겨진 드라마의 대본을 독백 사이드로 넣어서 린제와 그 두 소녀의 감정을 교차하면서 보여준 연출은 더욱 스토리에 몰입하고 린제와 두 소녀의 마음을 더욱 이해할 수 있게 해서 최고의 이야기였습니다. 뭔가 여태 본 스토리 중 린제가 제일 퀄리티가 높은 것 같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